예, 지난 한 주간도 또 태풍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선교 행전 시간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또 사역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또 먼 것 같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것 같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몽골 땅인데요. 또 몽골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작년에 부활절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몽골 선교 집회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 MIU 학생들 함께 집회하면서 또 그 땅을 밟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요. 정말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그 땅에 많은 또 선교사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땅을 품고 또 그곳에서 또 우리 선교사를 만나 뵈었는데요. 우리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몽골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대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한번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대우 선교사입니다. 몽골에 간 지는 한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그 현지에 가서 뵙고,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뭐 1년 네. 넘어서 뵙게 됐는데요. 어떤 사역들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네, 우리 강대우 선교사님의 몽골 사역에 대한 우리 선교보 영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좀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네. 사역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 중앙 침례교회에서 파송받아서 4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우리 선교사들 규정 가운데 언어 사역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언어 사역을 잘 마쳤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 몽골에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오,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지역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특별히 저희 중앙교회는 한 지역, 몽골, 그리고 캄보디아 두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1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한 지역에 선교사를 많게는 6가정,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3가정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한국 선교사님 3가정, 그리고 역파송이라고 그러죠. 원래 몽골인이었는데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또 예수님 믿고 또 사역자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믿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본인의 나라를 선교하는 역파송 선교사 두 분, 저희가 또 파송을 해서 또 현지 목회자에서 총 6가정이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사역을 통해서 몽골에 그세 곳의 센터가 있는데요. 울란바트르 중심에 센터가 있고요. 또저 서쪽 시골 지역에 바야흐그르 지역이라는 곳에 또 센터가, 서부 센터가 있고요. 또 동쪽에 날라흐라는 곳에 또 센터가 있어서 세 군데 사역, 센터 사역을 감당하고요. 보통 거리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멀지 않아요.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15배가 크기 때문에 버스 15. 타고 뭐 12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제 시골 사역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총 34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고. 교회를 저희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신학교를 또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몽골 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총장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언제 개척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는데, 추방 당할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몰래 한 장소를 정해서 했던 곳이 저희 집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대단한 사역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몽골 들어간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데요.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이제 4년이면 이제 거의 뭐냐 적응할 네. 시기이긴 한데, 어떻게, 언어 훈련은 다 됐나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려를 해주셔서 2년 동안 온전히 언어에 집중을 했고요. 4년 적지 않은 시간인데 적응하는데 시간을 잘 보냈고, 또 언어는 뭐 간단한 설교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됩니다. 몽골어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서는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어순이 같아요. 그래요?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알타이 어족이라는 말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어순이 같아서 우리나라 말처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모르면 대충 이렇게 단어를 섞으면 얼추 맞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알타이 선교회 또 연관 지어서 우리가 또 함께 선교 행전을 진행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몽골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뭐 저도 처음 밟아봤는데, 아유, 그냥 뭐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네. 그 허허벌판에다가 뭐 정말, 아유, 그 무슨 사막이죠? 제일 멀리 가는 데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데가? 거기는 이제 맞아요, 고비사막이라고 고비, 밑에 예. 쪽이죠. 러시아 쪽이 아니고 중국 쪽입니다. 그래요. 내몽골 쪽으로. 네. 아이고. 하여튼 뭐, 이, 그 넓은 땅. 근데 그 넓은 땅에 비해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몽골이 인구가 별로 없어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5배, 우리 남한의 15배고요. 전체 한반도에는 8배 정도 크긴데요. 국민은 300만밖에 살지 않아요. 그것도 그 울란바트라. 그 이제 수도가 울란바트르라는 그 수도인데, 거기에 도시가 정말 유일하게, 몽골에서 가장 큰 도시가 유일한 수도인데,
150만이 살아요. 절반이 삽니다. 인구의 절반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면 이제 그 뭐죠? 이게 움막 같은 거. 게르라고 그러죠. 게르죠. 천막 같이 생긴 네, 하얀 게르. 있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울란바토르 안에도 게르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건물들도 있지만 한 70% 정도는 대부분 몽골 사람들이 게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아이고. 어떻게 저기 선교 사회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뭐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불경건하고요. 왜냐면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모태 불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큰할머니께서 보살을 지낼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심취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님이 처음 교회 나가게 됐는데 짝꿍이 곧 중학교 때 짝꿍이 목사님 자제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형님이 나가고 예수를 믿고 저를 전도했죠. 근데 참 신기한 건 형님이 저보다 9살 많으세요. 친형님이요? 예예. 예. 저희가 사남매인데 형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동생들한테 가자고 한 거죠. 형이 9살 많으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절대 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 가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형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뭐 설교도 듣고 뭐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뭐 어디서는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어떤 분은 막 랄랄라 쭈쭈쭈 빠빠빠 이런 이상한 기도해서 아 이단인가 보다. 그때 한참 뭐 이단 어쩌고저쩌고 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저는 여기에 안 맞는가 보다. 그리고 도망 나오려 하던 찰나 저 멀리에 있었던 한 선생님,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뚱뚱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막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꼭 깨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근데 그 당시에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이면 요즘은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데 근데 선풍기 있어도 감사할 시절인데 얼마나 그 뚱뚱하신 분이 막 기도하며 흘리는데 땀 냄새가 정말 장난이 그렇죠.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뭐 눈물을 흘리면서 침으로 막 하나님이 형제를 살려주시고 하는데 제가 침으로 침례를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너무 세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도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가족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저희 집은 이제 모태 불자였고 어머니 아버지 그 당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설득하고 아버지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렇죠. 주의 길을 가는데 지금은 엄청 응원하고 계시는 지금은 기도의 신앙생활 하고 계신 그럼요. 예. 네, 두 분 다 교회 집사님이시고 네. 저희 아버님은 올해 천국으로 소천하셨는데 언제예요? 초에 지난 2월달 지난 예,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또 아픔과 함께 네. 또 어찌됐건 또 가족들의 후원과 또 그 기도가 지금은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거 참 근데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몽골 땅을 선교지로 품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몽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어느 나라를 이렇게 딱 선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저도 나라를 딱 선택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아프리카에 대한 그 간절한 선교지는 아프리카다.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굉장히 말랐어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아내가 잘 사육을 해가지고 좀 살이 쪘는데 결혼하기 전만 해도 50kg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유고 말라서 나에게 딱 맞는 선교지는 저와 비슷한 아프리카에 가면 좋겠다. 비슷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늘 기도했고 준비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천에서 처음 사역했던 그곳인데 거기서 어떤 제가 크리스마스 사역을 마치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저는 그분한테 뭐 연락을 받을 이유도 없고 연락할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연락하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고 어떻게 연락하는 이유를 봤더니 제가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좀 알아봐달라고 저에게 소개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도 이제 사역지에 대해서 뭐 간 적도 없고 이력서도 써보지 않아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력서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래서 제 거를 이제 제가 보내줬죠. 네. 샘플로. 이제 그러고서 그 친구가 소개한 교회는 가지 않고 아프리카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왜 전화를 했냐면 그 친구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 선교사님과 컨택하는 가운데 자기 이력서를 보내야 되는데 제 이력서를 보낸 거죠. 그 선교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이 친구가 누구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했고 저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아프리카를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드라마틱한 은혜로 아프리카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 1년 동안 막 아프리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사역도 준비하고 후원자도 마련하고 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갑자기 인사 추석 때쯤에 인사 다 드리고 가려고 이제 인사 다리고 왔는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저를 초대하기로 했던 그 1년 동안 교제했던 선교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갑자기 컴백을 하셔가지고 전 그래도 어떻게 기도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금식하면서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아프리카 가려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때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는 선교는 연기된 거다. 그때는 열정만 앞서가지고 결혼도 안 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학부만 신학교만 졸업하고 가려고 했었고 전도사였고 또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학교도 다 졸업하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몽골로 가게 될 때쯤이면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학교도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사랑하는 가정도 꾸미고 또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었고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저는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하나님 오직 아프리카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대우야 난 너에게 원하는 게 A가 아니라 B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A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 계획들 놓고 근데 하나님은 B였던 거예요. 그때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교만이었네요. 제 것만 구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개척이면 개척, 또 다른 지역이면 다른 지역, 뭐 어느 마음으로 보내시는 곳이 선교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찰나 제가 수원중앙 학교 사역하던 중에 몽골에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거룩한 부담감.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죠? 현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예. 저희 중앙교회가 벌써 15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그 선교사님이 팀으로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쪽에 가면 좀 뭔가 도움이라도 되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막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골에서 막 갈 때 12시간 버스 타고 간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시체놀이 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이들과 버스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 버스에서 찬양 집회를 한 거죠. 그 말씀도 전하고 그 버스 부흥회가 된 거예요. 집회가 된 거네요. 네, 막 찬양하는데 애들이 눈물 흘리고 막 방언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선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막 다 아멘하고 뭐 너무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몽골 땅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해서 이제 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몽골로 가게 됐고 이제 몽골이 제 선교지가 된 거죠. 더군다나 우리 수원중앙교회에서 또 집중 선교지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아프리카에서 몽골로 뭐 대륙은 대륙이네요. 네. 아프리카도 대륙이고 몽골도 대륙이고 대륙을 품은 남자입니다. 네. 유튜브에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이고. 수원 세희망교회 누군지 아세요? 세희망교회 예. 추교성 목사님? 네, 맞습니다. 반갑다고 지금.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또 지난주 우리 함께 또 출연했던 우리 일본 알타이 선교회 또 블레싱 재팬 사역하고 있는 윤성현 선교사님이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하면서. 역시 선교지는 아프리카네요. 저분도 처음에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서 하려고 했는데 일본으로 가게 됐다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 주꾸문처럼 우리 자매도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참, 뭐이 선교지는 뭐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이 갈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여러 지역들 품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작년에 제가 그 MIU라고 정확한 이름은 몽골 국제 대학교죠. 네, MIU가 맞습니다. 거기가 뭐 한국에서 잘안 알려져 있는데 또잘 알려져 있는 그게 뭐냐면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한국을 휩쓸었던 15년 전 네, 이용규 맞아요. 선교사님이 몽골 땅에 가가지고 그 특별히 그 대학교에 가서 사역하면서 내려놓지 않고서 이 땅에서는 사역할 수 없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맞습니다. 일어났던 네. 제가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학생들을 만나고 또 거기 교수님들도 만나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내려놓지 않고서는 사역을 할수 없는 데가 바로 몽골 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굉장히 또 갈급한 모두가 정말 갈급해 하더라고요. 또 선교지가 그렇잖아요. 내가 선교사야. 이런 땅 내가 왔어. 나도 모르게 그런 또 영적 교만함이 막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몽골이 정확하게 종교가 뭐죠? 몽골이 이제 보통 어떤 종교라고 하냐면 보통 남아불교를 믿고 맞아요. 있어요. 불교. 남아불교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하고 좀 달라요.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시작된 그 불교를 그 원나라 시대 때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남아불교는 그 남아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종교하고는 좀 다른데 현존하는 부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달라이 라마라고 그렇죠. 하죠. 달라이 라마. 달라이라는 말은 그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바다와 같은 스승, 현존하는 부처고 또 정치적인 권력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단군 왕건과 같은 종교와 정치를 합작한 그 지도자를 이제 믿고 있는 거거든요. 현존하는. 그렇죠. 이제 그걸 활불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를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믿어왔고요. 근래 이제 기독교를 1990년도 이후에 문호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뭐 그전에는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음성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런 흔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9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1.7% 정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그 외의 종교들도 뭐 모슬렘이라는 그 이슬람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교. 또 최근에는 그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몽골 내에서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법적으로 그랬나 아무튼 그 안에서 예배 활동하는 게 사실은 금지가 되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몽골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드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몽골은 종교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를 받으면 얼마든지 예배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종교 비자도 참 특이한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그 종교 비자를 받으면 경기도 안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약 종교 비자를 받으면 서울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 좀 불법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또 외국인이 와서 종교 비자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광 비자나 사업 비자를 가지고 비자 목적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비자를 받고 종교 비자를 받고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추세가 종교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있던 비자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계속 사역을 진행하려면 또 우리가 비자를 또 타입을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추방당하시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실 외국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그 나라는 사실 이제 관광이나 그런 것들을 수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MIU 가서 아이들 그냥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한인들을 위한 예배가 없다고 그 학교 안에서 네. 그 외국인들 러시아나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을 위한 그 예배 같은 것은 있는데 한인들을 위한 예배가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해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간다고 하고 미리 홍보 영상도 다 보내주고 했더니 아유 여기에서는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일어날 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가지고 첫날 집회하는데 그 기숙사 들어가기 마감하기 전까지 집회를 했거든요. 막 네.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했다고 그 안에는 학생들이 한인 학생들이 정말 이 몽골 땅에 그런 영적 재충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울란바트라에서 그때 어린아이들, 그 현지 아이들, 뭐 마약하고 뭐 이런 아이들 100여 명 사역한다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울란바트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울란바트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는 거의 사실 40%밖에 되지 않고요. 높은 건물 빌딩. 그러나 그 외 지역, 그 중심 지역을 빼고 대부분 많은 지역 70% 60% 정도 되는 그 지역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게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막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울란바트르를 생각하면 도시 이렇게 우리 똑같은 그런 도시를 그렇죠. 생각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빈민촌과 같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몽골은 아직도 그 게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집 그 추운 겨울에 영하 40도 되는 그 추운 겨울에 물을 기르러 가요. 어린 아이들이. 또 그 밖에 뭐 빨래 하려면 손으로 다 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 또 이 몽골이 또 춥다 보니까 우리 엄청 춥죠. 예, 춥다 보니까 이제 술을 또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내려고 그 남자분들이 술에 술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정이 또 온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몽골 남자들이 유목민의 그 피가 흐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좀 소홀함이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의 중심적인 엄마의 중심으로도 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정에 조금 소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깨졌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들을 좀 우리가 케어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선교라는 게 그 낮은 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또 장학금 혜택도 주고 또 그 친구들을 또 교회에 와서 또 필요한 것들도 제공하고 그런 좋은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작년에 그 집회 가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올해 그때 날짜가 언제였나? 6월쯤에 예. 가지고 6월쯤에 와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일정을 잡아 놓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갈 수도 없게 되고 나와가지고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 이제 아프셔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나오셨다가 아버지께 아프셔서 제가 안식호를 신청을 했어요. 두 달 정도 신청하고 이제 두 달 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아버지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추억을 아버지와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었죠.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두 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또 그때 코로나가 한참 뭐 너무 심하게 터져서 장례도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가족끼리만 했어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또 상황이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세계 각국이 그 이제 외국인을 출입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벌써 9개월이 됐네요. 한국에 들어온 그러게요. 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또 들어가더라도 어렵다고. 네,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일단 외국인을 일단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격리가 5주를 합니다. 5주. 아이고, 다른 5주. 나라는 보통 뭐 2주 뭐 자가격리 그런 수준인데, 이 몽골은 사실 의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제를 굉장히 꺾으면서, 몽골이 대단한 거는 코로나 환자가 있어요. 다 외부 인원이지만 지역 간염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또 사망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면 5주를 격리하기 때문에 있던 코로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시설 격리 3주 하다 보니까 그 격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하루에 100불입니다. 100불이면 저희 네 가족 들어가려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아이고.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되게 너무 크고요. 그래도 또그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열리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몽골 사역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혹시 사역이나 뭐 사람이든지 뭐가 제일 기억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몽골에 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뭐딱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제가 선교사로 가지 않았다라면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단기팀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환영을 합니다. 은혜의 청정 지역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구역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진짜요. 정말 오시면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시골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집회 현장에 왔고, 저녁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오신 성도분 중에 현지인인데요, 암에 걸려서 신장암이라 이제 병원에서는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절함이 있었죠. 이 현장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부르심, 그런 은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참석하셨는데, 마지막 날 그분이 그 집회를 참석하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장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고침받은 거죠. 그런 기적을 제가 아마 선교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작년에 단기팀이 오셨었는데 우리 집회 현장 가운데 막 기도하고 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기였는데 한 3살, 4살 정도 됐을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단기팀 형제자매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정말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의 현장, 아마 제가 선교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걸못 경험했을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 기적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간절함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그런,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도, 또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야, 또 그런 귀한 사역들. 또 신학교에서 또 학생들, 현지 신학생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지 신학생들이에요. 저희 학교는 벌써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에 신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몽골은 사실은 신학교가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교파적으로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몽골은 타 지역과 달리 선교사님들끼리 굉장히 연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 안에서 한 팀으로 사역하자, 초교파적으로 사역하자 해서 초교파로 운영이 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한국 저희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서양 선교사랑 같이 시작을 한 UBTC라는 그 신학교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신학이 진행되다 되다가 2002년도 정도에 이제 너무 또한 교파에서 너무
뭐랄까 사역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침례교는 또 침례교만의 그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현지인들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역사가 18년 됐죠. 그래요? 시작한 지는 꽤 됐고 처음에는 30명 넘게 계속 이제 매학기 시작이 됐다가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몽골 정부에서 그 종교에 대한 좀 비자 목적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일어나면서 저희 그때 신학교 사역하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강의하다가 현지인 고발로 추방을 당하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있던 학생들도 떠나기도 하고 또 모집도 안 되고 거의 6년 가까이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제가 2016년에 가게 돼서 뭐 신학생들도 3명, 2명 이 정도 있는 인원 가운데 다시 가서 지금 서서히 학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올해 9월에 3명의 신학생이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지인들이죠? 네, 다 현지인들입니다. 교수님들은 또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면? 현지인 교수님 이제 목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도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는 사실은 몽골 정부에서 아예 그 모임 자체를 금지해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했고 한 학기가 그냥 없어졌었어요. 아예 온라인도 온라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린 또 금방 돌아가겠지.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뭐 한 달 뒤에 시작하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몽골 정부에서 7월 달에 좀 모임을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10명 이하로 모이면 모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비대면 그런 온라인 시스템들이 좀 활성화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저희들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한 주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직접 가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수들은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지만 이게 또 저처럼 한국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네. 학교 학생들이 그 교실에 직접 와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이제 문제가 있거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가족들 자녀가 둘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거의 적응을 잘 했나요? 네, 다들 적응을 잘 했는데요. 누구나 가면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선교사님들마다 그 신고식이라는 신고식을 치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어릴 때 가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특별히 그 몽골 땅에 감사하게도 MK 학교가 있어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서 적응하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선교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텃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있죠, 이제 우리 아이가 갔는데 처음에 되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몽골 땅 빨리 가고 싶다고 친구들 빨리 보고 싶다고 그렇죠. 거기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참 적응 잘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MK 학교 또 매일 아침에 예배로 또 큐티로 또 기도하는 선생님들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저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가고 싶죠? 네, 지금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코로나 끝나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우리가 가야 될 필드인데. 그 땅에서 열심히 밟고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또 한국에서 또 하고 있는 혹시 사역이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있는 거나? 지금 사실은 안식월로 왔어요. 두달 계획하고 왔는데요. 두 달이 길어진 거잖아요. 두 달이 길어졌죠. 두달 정도는 뭐 코로나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중간중간 아버지 그 병원 간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두 달을 보내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몽골 땅 들어갔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안식월이 예상치 않게 확 길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안식월이네. 좀 안식년이 됐네. 안식년처럼 지내게 돼서 너무 쉼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거에 나름의 이제 또못 들어간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시간을 그렇죠. 좀 의미 있게 좀 보내자라고 하면서 좀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이제 비대면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시작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학교 수업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것 자체가 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몽골 가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좋은 세미나 같은 거, 또 미비된 부분들, 또 학업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신청했고 아마 들어갈 때쯤이면 자격증 자격증을 딸것 따가지고, 같아요. 그동안 몽골에 있으면서도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습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실습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몽골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실습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습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제 그런 또 한국어 자격증을 따면 몽골에 또 많은 친구들이 한류라는 그런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락하시는 것 같고요. 또 몽골에서 좋은 교재를 쓰고 싶은데 번역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좋은 또 교재를 알게 돼서 또 그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이 시간들을 유익하고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몽골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몽골인들 좀 이게 좀 순박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현지인들은 이 한국 사람에 대한 굉장히 뭐 혐오감이랄까?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그냥 막 때리고 뭐 핸드폰 같은 그냥 뺏는 것은 막 날치게 해가고 네. 그런 일이 있다고 그 현지 목사님도 그 한인교회 목회하신 분도 1년에 서너 번은 맞는다고 그냥 걸어가다가 와서 때린대요. 그래요. 네. 성교사님 혹시 안 당해보셨나요? 뭐 비슷한 경우는 있었지만 뭐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은 몽골 분들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랑도 많으시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부를 때 솔렁거스라는 말을 부르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무지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좀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몽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많이 그렇죠. 한국에 오시거든요. 왔다가. 왔다가 이제 잘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적응하시고 그런 분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가신 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싫은 거죠. 왜 외국인이 왜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내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있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또 본인들이 또 한국에서 좋은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외국인이기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 막더 뺑뺑이 이제 돌리고 뺑뺑이도 돌리고 뭐더 이렇게 요금을 물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몽골인들을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저는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더 품고 나갈 수 있겠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지인을 욕하기 시작하면 선교는 끝났다. 예. 아니 네가 선교할 나라를 네가 욕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게 우리 현지인들을 바라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뜨고 있습니다. 크게. 나 그래서 그때 뭐 그 목사님도 많이 맞았다. 또 거기 성도도 맞았다. 학생들 대학생들은 핸드폰 항상 잘 가지고 다니는데 날치기 한다. 그래서 아 여기가요 이 도시가 좀 위험하다고 위험한 면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외로 이렇게 많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한 좀 이게 시선이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런 뭐 자초 좀 못 사는 지역들 사람들 보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데 뭐 몽골도 그럴까 생각해요. 또 도시와 또 시골이 좀 다르거든요. 몽골 이제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런 강박한 마음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는 대부분 이제 시골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요 완전 예전 그 13세기 그 징기스칸 시절에 맞아요, 징기스칸. 살았던 그 문화 그대로 살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나 낯선 손님이 오면 되게 대접을 잘해요. 오면은 양 잡아주네. 예, 양주 잡아주고 차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너무 사람을 잘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몽골이라는 나라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넘치는 나라예요. 네. 이 그 중심 도시 수도가 좀 굉장히 좀 거기에 다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 모여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겨울만 되면은 그때 제가 4월달 부활주일 끝나고 갔는데 눈이 내렸거든요. 네. 4월달에도 4월달 5월달까지 눈 내리고 8월달부터 눈 온다고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폐타이어 태워가지고 그냥 코가 새까매질 정도로.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기. 네, 몽골이 환경적으로 여름에는 너무 좋은데 그 여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름에 너무 좋은데 그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8개월 정도가 그렇죠. 겨울인데 영하 40도 심지어 5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올해는 신기하게 거의 7월 말에 눈이 왔어요. 그래요? 네, 되게 신기하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예, 아니 보통 북부 지역은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름에 눈 온다는 건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추운 나라고 또 겨울에는 이제 울란바토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지역이야 뭐 중앙 난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 그 게르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게르에서 보면 다 개별 난방이에요. 다 석탄을 떼기 때문에 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시가 그때 겨울이 되면 맞죠, 그냥. 바람이 특별히 안 불어요. 분지 지역이에요. 그 울란바토르가. 그래서 쾌쾌하게 그 연기로 가득 차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리 뭐 미세먼지 우리나라 뭐 150만 돼도 뭐 너무 심하다. 뭐 마스크 엄청 쓰는데 거기는 측정 주차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그 AQI인가요? 그거 재보니까 측정 불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보통 마스크 쓰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방독면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냄새가 막 스멀스멀 들어오거든요. 그 근데 오래 살면 또 그게 또 그립다고. 그런 것도 한국에 오면 우리 오래된 선교사님 한 분은 이제 한국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셨는데 담배 끊으라고? 예, 담배 끊으라고 그런 얘기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가 사실 되게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안 좋아져요. 네. 또 그 냄새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유, 또 그런 자연 환경도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또 그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죠. 혹시 이렇게 뭐 몽골 선교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줘보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를 계획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신 분들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선교사로 헌신할 때쯤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저 혼자 고생하고 저 혼자 괜찮으면
상관이 없다 생각했는데 처자식이 같이 들어가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만약에 가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흔히 얘기하는 그 월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페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기간을 버텨야 된다. 선교지 나갈 때부터 이제 선교 후원금을 받는다 하지라도 그 기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아마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저기 개척하고 2-3년 동안 네, 아무것도 없을 아무것도 때 없죠. 뭐 그런 거죠. 저도 아마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또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사역지를 그만두고 누가 이제 불러서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이번에 그 정미소 사역을 하면서 쌀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준비해서 이제 남은 한 개가 남았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주니까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다른 곳곳 어떤 친구가 또 불러서 가면 또 거기서 또 쌀을 주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또 성미가 모였다고 또 쌀을 주시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꼭 뭐랄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굶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중포처럼 가는 곳곳마다 쌀이 떨어질 때쯤이면 누군가를 통해서 쌀을 주시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쌀이 없어서 사야 될 상황에 또 쌀을 주시고 선교지 나갈 그때까지 제가 쌀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어요. 8개월 넘게. 더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빨지 않았어요. 선교지 간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은혜들을 아마 가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텐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담감들이 있다라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네. 은혜가 철철철 쏟아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저도 개척했을 때 쌀 얘기하니까 개척하고 1년쯤 겨울쯤 됐는데 막 쌀이 들어오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 있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쌀이 많이 들어오지? 우리 쌀 많이 먹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많은 쌀을 먹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쌀이 다 없어졌어요. 사람이 더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께 다 아시고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의심하지 말고 결단하시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마지막으로 뭐 저기 기도 제목이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사실 선교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아까 좀 설명을 하면 좋았는데 못했지만 제가 선교하다가 그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현지에서 시골에서 추방당할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왜요?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잡혀서 거의 뭐 추방 1분 전까지 갔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잡혀서 그 시골 지역 차 타고 12시간 된 지역에서 갇혀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도 있었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이제 나갈 수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저희 팀끼리 같이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몽골 땅 사랑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우야 너 정말 몽골 사랑한 거 맞냐? 그런 말에 제가 마음이 되게 울컥했어요. 되게 그동안 몽골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선교사로 왔지만 제대로 못했던 제 모습이 내 마음에 확 와닿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들을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내려왔을 때, 남들 다안 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추방될 거라고 했을 때 기적적으로 저희가 거주증을 다 돌려받고 조사를 세번 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가정에 또 어려움들, 우리 아버님 뭐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또 같이 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자녀가 또 어려운 일 당하고, 그 일들이 굉장히 한달 사이에 정말 짓눌른 만큼, 심지어 저희 아내가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보, 집에 가면 안 돼? 아, 근데 그 말이 되게 저에게는 제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 이제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서 빈민촌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도다 오르다가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뭔 무지개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냥 여름에 뜬 무지개 아니라 겨울 무지개예요.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내려서 사진을 팍 찍고 내렸는데요. 5초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집에서 찾아봤더니 겨울 무지개를 본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더라고요. 심지어 몽골에서는 더 힘든 일이에요. 습기가 거의 없거든요, 몽골은. 굉장히 건조해요. 하나님, 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무지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지개를 떠올리게 해주셨던 은혜가 왜 있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대우야, 이 몽골 성격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몽골 선교가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도 제목이라 하면, 이제 몽골 땅 이제 열리게 되면 저는 달려갈 건데, 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고 또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또 그곳에 제가 전에는 저에 대한 그 열매,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기도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저에 대한 열매보다는 이제 몽골 현지인들의 열매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몽골인들이 이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내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 현지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되겠다. 결국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었으면 몽골 가서 뵀어야 되는데 네. 또 이곳에서 이렇게 현재 함께 만나서 함께 이렇게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언제든 여러분 이 몽골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또 우리 선교사님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몽골 들어가기 전까지는 연락 주시면 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혹시 뭐? 네, 제가 그 기도 네, 카드 그렇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우리 여기 자막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드릴 테니까 이런 기도 제목 보시고 또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이 몽골 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몽골 선교를 감당해 주신 강대호 선교사님께 여러분 응원의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몽골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강대호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땅 정말 대륙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징기스칸이 그 땅을 막 활개를 치고 누비고 전 세계를 막 제패할 듯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들고 몽골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부르심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선교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교행전의
장용성 목사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케 하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 이름 찬양하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찬양하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찬양하라.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네 비추셨네.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생수로 채우시네.